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인 제8회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가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렌21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63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개막식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혁신, 주체의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총회 참석자 모두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도 발표됐습니다. 사흘간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고위급 토론과 세부 세션별 토론 등이 열렸으며 2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전시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편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했습니다.